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육군 12사단 훈련소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지면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거셌는데요. 결국 해당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동 수사를 맡았던 부대 간부들이 상급 부대로부터 사망 사건 소극 대응 관련 소명을 요구받은 상태에서도 음주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명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5일 인제군한 노래방. 밤 11시가 넘은 시각 한 일행이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에서 나옵니다. 화면 속 이들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를 맡았던 부대 간부들입니다. 당시 이 부대는 12사단 감찰 부서로부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초동 수사 소극 대응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탓에 부대 내부에서도 이날 회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기 훈련을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에 대한 국민적 진상규명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유족들의 슬픔도 뒤로한 채 노래방까지 이어지는 음주 회식을 한 것이 적절하냐는 겁니다.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이 부대는 지난 3월 부적절한 음주회식 문제가 불거져 상급 부대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12사단 관계자는 초급 간부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운동 후 격려 식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민원 제기권과는 별개로 초급 간부 사기 양양을 위한 부대 관리 차원의 지휘 활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뉴스 박명훈입니다.